안녕하세요. 청주 매주입니다. 제가 또 백합을 보여드리고 있어요. 이 아이 여러분,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게 흰색의 겹입니다. 엊그저께 보여드린 그 아이보다는 향기가 없어요. 향기가 아주 미약하게 나고요. 근데 이렇게 너무 흰색이 희다 못해서 푸른빛이 도는 그런 겹꽃이거든요. 이 아이 역시 이름은 모르고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이 아이들을 접해보신 분들이 계시면 혹여라도 이름을 알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르쳐 주시고요. 제가 이곳에 백합들을 참 많이 심었었어요. 근데 지금 이곳이 휑 비었잖아요. 이름표만 있고. 지금 보여드린 겹 백합 같은 홋백합도 이 자리에 있었어요. 그리고 분홍 겹 백합도 있었고, 그런 아이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는데, 올해는 이 아이들이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. 꽃이 지고 나면 이곳이 능수 매화도 그렇고, 공작단풍도 그렇고, 그늘을 많이 조성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햇빛을 못 봐서 그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 옆에 무늬 비비추, 유령 비비추였죠?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인데 꽃이 이렇게 연한 은은한 색깔로 피어 있어요. 또이 아이는 노루오줌이라고 하네요. 제가 이름 모른다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. 또이 비닐 속에 갇혀서 있던 아이들 꺼내줬는데 이렇게 꽃잘 피고 있습니다. 조금 더 늦었더라면 이 아이들이 아마 꽃도 제대로 못 피고 죽었을 것 같았던 생각이 들었고요. 여기도 노루오줌. 이 자리에서 노루오줌도 한 10여 년을 살았어요. 근데 워낙 이제 그늘 쪽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많이 번식을 못 하고 있고, 또이 안에는 은방울꽃도 이렇게 있거든요. 근데 꽃을 매번 매 해마다 잘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. 너무 그늘이 지니까 이 아이들이 꽃을 잘못 피워주더라고요. 이쪽에도 또 흰겹백합이 이렇게 있어요. 이쪽으로 쭉 제가 심었었던 이 자리인데 백합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고, 분홍 이 아이가 분홍 겹백합일지 뭔지는 모르겠어요. 펴봐야 되는데 아직 이 아이들이 이렇게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제가 꽃을 이 속에서도 빈 공간만 조금만 있어도 제가 꽃을 심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분홍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곳에 분홍색 겹하고 홋하고 흰색 겹하고 홋하고 심어져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빈 공간이 됐습니다. 여기 또 이렇게 한 송이 또 있고요. 앞으로 이곳에서 새송이가 더 피어보면 이 아이들이 분홍겹인지 홋인지 알 수가 있어요. 저쪽에 또한 아이가 피었거든요.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홋꽃이에요. 홋꽃인데 이 아이가 색상이 변이가 왔어요. 이 아이가 분홍색이 좀 짙었거든요. 분홍색이 짙은 무늬종으로 있었었는데 꽃이 저렇게 흰 톤으로 나왔고요. 대부분 지금 여기 그렇게 피고 있어요. 근데 요 아이만큼은 조금 색깔을 좀더 입었습니다. 이 아이도 향기는 좀 있어요. 아주 강한 향은 아니지만 향기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색깔이 변해지면서 올해가 4년째인 것 같아요. 이 아이 핀 지가, 심은 온 지가. 근데 이렇게 색깔에서 약간 변이가 오고 있으니까
그게 조금 아쉽네요. 예, 토종도 제가 당나리라는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. 근데 그 아이가 올해는 꽃도 안 피었고요. 여기 새끼는 많이 났네요. 여기가 지금 무늬 둥굴레가 번식을 이렇게 하면서 침투를 해오니까 이 아이는 노랑 같고 이 아이가 토종 백합 같은데 이 아이도 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네요. 예, 뿌리를 캐보면 토종 백합하고 원예종 백합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올 가을에는 한번 캐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.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 이 아이들. 지금 막 이렇게 벌어지는 아이도 있어요. 아직 여러 날 더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또 한 품종 보여드릴게요. 겹꽃인데 이렇게 색깔을 입었습니다. 한 송이는 폈다가 졌고요. 화분에서 이 아이는 키우는 아이라서 그렇게 꽃이 크게 자라지를 못했어요.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이렇게 한 송이가 또 벌어지고 있고 이 아이는 다 졌죠. 이 아이 보여드린 지가 한참 됐는데 이렇게 아직도 꽃이 피고 있고 또 여기는 살짝 분홍색을 입은 겉쪽으로는 그런 아이가 피고 있습니다. 또 이쪽에 이렇게 한 나무에서 여섯 송이가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이 아이들 역시 화분에서 키우면 크면서 이 밖에서 살고 있고요. 아직 여기 또 피우지 않은 아이. 이렇게 저희는 백합이 많습니다. 각기 다른 품종의 백합들이 많이 있고요. 이 한 화분에 살면서도 품종은 틀린 아이. 이 아이를 보면 잎이 이렇게 넓잖아요.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잎이 좁습니다. 이 잎이 넓은 이 아이하고는 같은 품종인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뭐가 잘못됐는지 키가 이렇게 더 안 컸고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 키우고 있는 저희 집 백합들까지 오늘은 보여드렸어요. 오늘은 블루베리도 안 땄더니 참새들이 저희 블루베리 다 따먹는 것 같아요. 저 왔네요. 블루베리 따먹으러. 저 먹을 거를 저렇게 쟤네들이 다 따먹는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백합들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아직도 분홍색 피지 않은 아이들 피면 그 아이들도 보여드릴게요.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. 주일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